보험은 언제나 보험아.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G 손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MG 손해보험은 12월 달 한시적으로 이제 2주차죠. 지금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최저, 일단은 연기 조건이죠.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1,000만 원. 얼마요? 1,000만 원이면은 가입이 모두 다 된다는 거죠. 현재 유사암 2,000만 원, 뇌혈관 2,000만 원, 허혈성 진단금 2,000만 원. 이 모든 게 가입을 하려면은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 2,000 따로,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2,000 따로, 수술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가입됐거든요. 그런데 3대 진단금이죠. 아무래도 암도 저렴하고 유사암도 저렴하고요. 그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또한 뇌혈관 허혈성도 지금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데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MG 손해보험은 연계 조건도 낮추고 그 2주차까지 보험료도 저렴하고 매우 좋기 때문에, 또한 어린이 보험이죠. 어른이 보험 30세 전까지는 유사암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모아서 MG 손해보험이 가성비 대비 갑이다. 자, 그러면 MG 손해보험에 대해서 상품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달은 원더풀, 그리고 원더풀 플러스 갱신형 노스코링이에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까지 이제 3일 남았는데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7,000만 원까지 12월 한 달간 가입이 되시고요. 애지중지도 연계 조건이 최저로 간소화가 돼서 12월까지 전격 연장이 됐다는 거죠. 그 원더풀 325도 고보장 플랜으로 인해서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이 각각 2,000만 원. 얼마라고요? 유병자 보험이 유사암 2,000만 원까지 들어간 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2,000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빅5죠. 삼성, 현대, 메리츠, KB, DB손해보험이 한시적으로 유병자 보험이 2,000까지 가입이 되는데, 지금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축소가 되는 반면에 MG손해보험은 12월 한시적으로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이 유병자, 표준체도 아니에요. 유병자 보험이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썸네일에 나온 대로 요즘에 사망 연계에 매우 민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보호막님, 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2,000만 원이었는데, 왜 상해 사망 후유장애를 1억 5천, 아니면 2억까지 넣어야 되나요? 보호막님, 상해 중환자실 필요 없는데 왜 10만 원, 20만 원 넣어야 되나요? 이러면서, 보험료가, 불필요한 보험료가 최저 3천에서 만 원까지 훌쩍 넘는 금액을 그냥 돈 낭비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통장에 구멍이 생겨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되는 건데, MG 손해보험은 틀리다는 거죠. 어떤 점이요? 10월 달에 노 스코링. 네, 여기 보시면 노스코링 써 있죠. 그래서 원더풀이나 원더풀 플러스 갱신형이나 모두 다 기본 계약 상해 사망 1,000만 원이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진단금 5천을 넣건 1억을 넣건 유사암 2천을 넣건 뇌혈관 허혈성을 넣건 수술비 넣건 뭐 어떤 담보든 넣어도 노스코링에서 상해 사망 1,000만 원이면 모두 다 가입이 저렴하게 된다는 점,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한달 동안은 지금 MG 손해보험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해지 보험이 일단 12월 말까지만 판매가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패스할게요. 일단은 술, 담배, 많은 남성도, 그 폐경기를 겪는 여성도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2대 진단금이에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지금 손해율이 엄청 높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내년도에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소폭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12월 안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MG 손해보험은 무연계로 필요한 담보만 쏙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2대 보장 5천 플랜인데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2천만 원씩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3천만 원. 통틀어서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매우 장점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갱신형이 있는데요. 30년 갱신, 20년, 나 90세 만기로 하셔도 보험료가 여기 보시면 40세 기준으로 38,000원. 그리고 비갱신형 하시면 40세 기준 85,000원인데요. 30년 납입을 해도 보험료가 한 6만 원대로 저렴하게 되고요. 암, 그리고 유사암,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 시에 모두 다 납입 면제가 되니까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납입 기간이 길게 해도 요즘에 뭐 10년나 20년나 안 하고요. 30년 납입으로 많이들 하시니까 납입 기간 길게 하셔도 괜찮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거나, 아, 보험왕님 기존에 뭐 진단비나 아니면 수술비나 보험료를 지금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40세 기준으로 30년 갱신해도 70세까지는 보험료가 인상이 없잖아요.
거의 다 확률적으로 40세, 50세, 60세, 70세 전에 많은 진단을 받으니까 30년 갱신하셔도 이제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손보 유일하게 차별화된 수수비가 또 보장이 되고요. 이게 한 두 달 전부터 종수수비가 탑재가 되는데요. 생명보험 약관을 그대로 가져온 게 M사, 그 D사, 그 이번에 MG손해보험이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손보 유일하게 차별화가 됐고요. 동일 질병 수술할 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근데 타사는 365일 한해서 반복적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요실금, 치액, 제한절기 다 보장이 되고요. MG는요. 왜냐면 생명보험에 있는 약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타사는 보장이 불가하고요. 선천성 질환 Q코드도 MG는 보장을 되는 반면에 타사는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상해나 질병 모두 다 보장이 되시고요. 탑재 상품은 원더풀이든 종합보험이든 원더풀 플러스든 처음부터 올케어 안보험이든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점. 이 부분들이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종수수비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뭐 1종에서 20만원, 그 다음 2조 50만원, 3조 100만원, 4조 5종 다 모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성비 대비 굿! 자, 다음은 애지중지 아이사랑 어린이보험인데요. 12월까지는 전 연령 연계 조건을 최소화했어요. 여기 보시면 상해 후유장에 1000만원이면 되고요. 자, 20세 전에는 상해 후유장에 1000만원이면 모두 다 프리패스 가입이 되시고요. 20세가 넘으면 상해 사망, 여기 보시면 21세부터죠. 상해 사망 1000만원만 되면은 프리패스로 모두 다 가입이 되신다. 그래서 20세 전이냐 후로 인해서 상해 후유장이냐 상해 사망이냐 1000만원만 달랑 내시면 된다. 타사 같은 경우는 L사나 아니면 N사 같은 경우는 20세 넘어가면 1억 5천 정도 넣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데 일단은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000만원만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에 쓸데없이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유사암 진단금 2000만원, 그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얼마나 적혔죠? 5000만원, 그 표정항암 치료비가 7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암 복층 설계가 가능하고 보장도 더 높게, 보험료도 더 슬림하게, 다이어트하게, 거품을 쫙쫙 뺐기 때문에 MG손해보험 12월달 한 달 동안은, 그전달은 모르겠어요. 근데 12월달 한 달 동안은 찐찐찐찐찐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암진단금, 암진단금 60세까지, 유사암 진단금,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 이런 게 모두 다 가져가는데 20세 기준으로는 31,000원 정도, 여성분은 34,000원.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암진단비가 여성분이 더 많이 좀 보험료가 비싸요. 왜냐면 갑상선암이나 부인과 질병 쪽으로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암진단금은 한 35세까지는 여성분이 비싸고 40세 넘어갈수록 남성이 역전해서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사한 30세까지 누적한도 7천까지는 MG니까 가입이 되시고요. 암도 최대한 1억 4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 매우 좋으시죠? 또한 암진단금 5천만원, 뇌혈관 5천, 허혈성 5천, 상해 질병 후유장애 5천만원, 물론 3% 이상부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가져가는데 유사암도 2천만원까지, 어깨안도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 자, 이렇게 한번 예시표 볼게요. 30년 나 90세 만기로 하면요, 남성 20세 기준은 95,670원 나오고요, 여성분은 85,740원 나와요. 30년 갱신으로 하면 거의 비갱신보다 거의 7분의 1 정도 저렴한 17,810원, 여성분은 22,67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험은 MG인 이유, 갱신, 업계 최초로 비갱신 선택을 가능하고요. 업계 최고 가입 금액으로 암, 뇌심 다 5천만원씩, 표정암 약물 치료비는 7천만원, 그리고 세 번째는 8대 납입 면제,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 그리고 질병 상해 후유장의 50% 합산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직 3일간 남았는데요. 12월 둘째 주까지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연기 조건이 최저 1000만원만 넣으시면은 모두 다 프리패스에서 가입이 되신다는 점. 그래서 매우 저렴한 보험료로서 가성비 정말 좋고 보장안도 매우 좋은, 아무래도 뇌혈관 허혈성 2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암 진단금은 업계 최고 금액 1억 이상 가입이 된다는 점. 매우 괜찮으니까 비교해서 꼼꼼히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MG 손해보험 12월 한 달 동안은 당신이 찐이다.